현대사회에서 이른 아침은 출근과 등교 준비로 분주하죠. 그런데 여기 웃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들에겐 앉기만 하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데요. 오죽하면 이 아빤 웃느라 지쳤나 했더니 아니, 자고 있네요. 앉기만 하면 스르르 잠이 든다는 이재원 씨. 이재원 씨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엉덩이만 닿으면 잠이 든대요. 바로 이렇게요. 아빠의 이런 별난 모습이 두 딸을 웃게 만든다는데요. 봐도 봐도 신기하네요. 아빠, 일어나세요. 어?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거 밖으로 다 치웠다. 뭐야? 아빠 갔잖아. 아이씨, 아까 밥 다 안 먹었어. 밥 먹어 이제. 타고난 식성도 잠 앞에선 무용지물. 얼마나 많으면은 예? 이 정도일까? 속이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놀라기만 해요. 가족들을 위해 잠을 참아보려 노력했지만 소용 없었죠. 이유 없이 잠이 몰려오면 숙면은 기본. 심각한 잠꼬대까지 합니다. 다행인 건 두 딸이 이런 아빠를 낯설어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빠의 자는 모습을 촬영까지 해주는 든든한 응원군이라네요. 모처럼 쉬는 날, 잠 대신 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재원 씨. 한참을 뛰놀다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뿔싸 이재원 씨가 그만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으니 아니나 다를까 어느새 잠에 빠졌습니다. 잠이 드는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분. 큰 덩치도 잠 앞에선 속수무책이네요. 이재원 씨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만 평균 15시간. 수면 과다증이 의심될 정도. 아빠와의 짧은 시간, 아이들은 내심 서운합니다. 아빠 등에 자꾸 벌레가 들어온다. 아빠 등에 자꾸 벌레가 들어온다고. 의자나 바닥에 앉아있거나 하면 거의 뭐 존다고 졸다시피 하죠.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병원 가서 검사를 해도 기면증도 아니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도 놀래시고